시뮬레이션으로 비행에 도전한다. 공대리 더 Watch Your Pilot. 이번 시간에는 ACM 디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격의 아재님과 함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지난 시간에 공군의 전투조종사 두 분 그리고 유튜버 두 분과 함께 ACM에 도전을 했습니다. 아, 대단한 멋집니다. 2대1 그리고 2대2 교전을 해봤어요. 아, 진짜 어렵더라고요. 짐짝 되셨나요? 짐짝이 됐습니다. 아... 날아다니는 공중 짐짝이 되었는데 어쨌든 근데 배우는 게 진짜 많았어요. 네. 아, 이게 1대1이랑 2대1은 좀 전혀 다른 세계구나 라는 네.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고 아, 이게 포지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전혀 결과가 다르게 그렇죠. 나오는 이런 것도 좀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각설하고요. 바로 좀 ACMI 보면서 디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루니님. 네, 루니님과 원말 대형 유지하셨네요. 네, 루니님과 일단 편대를 짜서 시작을 해봤고요. 레드팀은 이제 처음엔 트리님께서 네. 한번 트리님 누구신가요? 트리님도 이제 전투 조종사이신데 와, 너무 피팅일 것이에요. 네. 전투 조종끼리 만나면 되게 힘이 들 것 같아요. 또 두 분 다 이제 시뮬레이션 게이머이시기도 해가지고 아주 재미난 방 연출됐습니다. 네, 투비언 헤드온이 됐네요. 네. 제가 일단 아, 크로스나 이렇게 쫓아가면서 네. 유리한 포지션을 일단 선점을 했는데 투엔게이지 원서포트 상황. 네, 근데 자 이게 여기서 이렇게 빠르게 퀵킬을 했어야 되는데 못 잡았어요 제가. 이렇게. 이거 퀵킬을 안 하더라도 적기에게 무장을 발사하지 않도록 컨티뉴 프레스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넘버원이 네. 맞았네요. 결국에 그래서 서포팅을 하려고 이제 거리를 벌리려고 조금 갔던 넘버원이 오히려 당했고 지금 다시 결국에 1대1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대단히 유리한 포지션이긴 했거든요. 이미 아군이 죽었습니다. 네, 근데 아군이 죽었어요. 네. 리더가. 중요한 거는 저때 아군 서포팅 파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키프레스하고 미사일을 날려서 적에게 에너지를 고갈을 시켜서 기동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적에게 한눈팔 사이를 줬죠. 네. 그 사이에 맞은 거예요. 거의 사실 적이 그냥 자유롭게 날 수 있는 상황으로 제가 만들어버려가지고 프리파이터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날아다니는 짐짝의 위력입니다. 인게이지 파이터의 역할을 다 못해줬기 네. 때문에 서포팅 파이터에게 띵띵띵띵 띵띵띵띵 이때 리더이신 루니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왜 방금에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을 해주시고 네. 조금 다르게 했어요. 이번에는 네. 루니님께서 거리를 벌리시면서 네. 거리를 벌리시면서 이게 들어갑니다. 채. 그러면서 이제 트리님은 루니님께 리닝하고 계시고요. 리닝.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인게이지 파이터가 된 거예요. 된 게 네. 제가 뒤를 잡기가 훨씬 좀 쉬워지더라고요. 거리를 벌리고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로 뒤를 잡고 채. 퀵킬 성공하면서 네. 리더도 살고 네. 네 이거 이렇게 퀵킬하고 버그아웃까지 하셨으면 완전 전술의 극치를 보여주셨는데 지금 잘하셨네요. 이번에는 제가 트리님과 편대를 잃었고요. 아. 레드팀은 망고님께서 망고님 주셨습니다. 망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네. 조금 낮은 포지션에서 망고님께서 지금 쫓아오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트리님께서 인게이지 파이터가 될 가능성이 높죠. 아. 왜냐면 이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표적이. 여기서 이제 파이터 바로 아래까지 위치한 상태에서 교전이 시작이 공격기가 낮은 고도에서 시작하네요? 네, 좀 특이하게 하시더라고요. 망고님께서? 네, 망선생님께서 뭐 저희가 따로 세팅을 주문드리는 건 아니었고요. 네. 최신 미공군 교본을 좀 보셨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트리님께서 인게이지 파이터가 되시고 그렇죠, 서포팅. 뭐 하세요? 좀 맞았네. 하고 있는데 맞았는데 다행히 킬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를 쫓아가면서 저때 네. 쏘기 전에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원 오프로. 왜냐하면 카프 충족이 돼야 우군이 안 맞고 적기가 맞을 거예요. 아, 카프라는 건 뭐냐면 우리 허드에서 봤을 때 적기가 우리
다는 얘기 못 드리고 어느 서클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쏴야 되는. 그러니까 괜히 우군이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경로에 우군기가 없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쏘셨어요. 네. 우군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아, 위험할 뻔했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실제로 훈련해서 이렇게 했으면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네. 내려와서 살았기에 망정이지. 이거는 우군이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적기를 죽이는 게 아니라 우군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래서 쏘는 마음은 이해하는데. 네네네. 나 쏜다. 그때 의무가 필요한 건 5초에 쓰겠다. 네. 레그 5 세컨, 원오프로, 트윙게이지, 샷, 킬. 뭐 이런 게 서로 의무가 연습이 되는 거죠. 네. 뭐 감안합니다. 이번에도 다시 적기가 6에서 네. 접근을 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이제 익스텐션 이제 증속에서 셋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색적을 하고 있고 다 딥 식스 방어를 하셨네요. 어느 쪽으로 공격할지 모르고 그냥 주신 거네, 그죠?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초계 비행을 하다가 갑자기 뭔가 그러네. 나타나서 지금 선을 했죠. 설정이고 네. 그래서 한 방향 브레이크를 하셨어요. 네, 브레이크 라이트 해서 봉대리님이 인게이지 파이터. 근데 망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인게이지를 잘 안 하시죠 지금? 네. 왜 그럴까? 그래서 트리님이 망 선생님 쫓아가죠. 네. 자, 망 선생님. 근데 이제 오 피했어. 이었는지 피하셨고요. 저는 여기서 아마 망 선생님 찾아야죠. 네, 두 분 열심히 찾고 있을 겁니다. 예, 저 아마 콜로 인게이지를 넘버원이 한다고 하고 지금 서포팅 하라고 나갔을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170나트로 찾는 게 아니라 이때 익스텐션 하면서 찾아야 돼요. 기동을 해서 평면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고 에너지를 유지하고 있다가 언제 들어왔을 때 빨리 들어가려면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어딨어 하고 서로 둘 다 쫓아다니는 거야. 네, 그냥 네. 거의 이거 적기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서포팅 파이터는 공간 밖에서 그럼 지금 낮잖아요 고도가. 네네네. 높이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겹쳐버리게 되면은 뭔가 이점이 없더라고요 정말. 뭔가 이게 제가 또 충분히 거리를 벌리고 요거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관전 만 피트 이상에서 네. 관전자 모드를 있어야 돼요. 그 에너지 왜냐면 만 피트 이상에서 속도 350을 가져도 들어오면서 급다이브하면서 속도 증속이 가능하거든요. 네.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네. 근데 지금 트리님이 격추를 해서 그렇지 똑같이 그냥 쫓아다니는 거야. 근데 네. 트리님이 만약에 이때 내가 너 필요했을 때 난 어쩌지 이런 나 옆에 나, 있는데 뭐야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는 아예 관전자 모드에서 위에서 잘 놀고 있네 이걸 하고 계셨어요. 다행히 이제 리더가 격추를 하면서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저는 아예 1열 방구석 1열에서 그거를 좀 관람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이게 충분히 이거 고도를 벌려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 제가 없이 그렇죠 들어가다 그게 쉽지 않겠죠. 예. 이거 셋업 하시는 거죠? 네. 자 이제 이게 아마 이번에도 이제 초계 중에 맞추셨을 겁니다. 대형이 이게 웨지 대형인데 탭 대형이 아니었죠, 그죠? 네. 후방에 공대님 계셨죠? 후방에 위치하고 있다가 웨지 대형에 있는 상태에서 인게이지를 보여주시네요. 원이 교전을 들어가고요. 일단 퀵힐 하기 위해서 유독 공대님 거기 왜 쫓아가? 전 보이니까 일단 쫓아간 거예요. 왜요, 왜요? 교전 항공기가 지금 넘버원인데 눈앞에 적이 보여서 쫓아가봤습니다, 일단. 1대1밖에 안 해봐가지고 신경 안 쓰고 트리 누리님이 네. 싸우고 있는 이 모습. 너는 날아라 우리는 싸운다. 신경 안 쓴다는 저 모습.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중심으로 이렇게 돌면서 언제든지 퀵힐 할 수 있게 유지하면서 텔레비전을 유지하는 게 서포팅 파이터. 네. 네, 뭐 450에 2G 정도로 뭐 400나트 2G 정도로 이렇게 돌면서 확인하면 돼요. 지금 다시 찾고 왜 들어가 또? 갓다이브 왜 해? 뭔가 제가 잡을 것 같다는 느낌. 쏘기로 했어? 얘기하고 간 거야? 겨 혼자 막 넘버원이 지금 교전하고 있는데 넘버투 마음대로 들어간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반역행위. 아. 그거 마음대로 쏘네 이거? 안 맞았네 그리고? 네 맞아. 이런 거 다 얘기하고 쏘지 않으면 네. 넘버원이 황당하죠. 팀워크가 깨지는 사실 행위죠. 지금 인게이지 파이터가 인게이지를 하고 있는데 네. 서포팅 파이터가 내가 인게이지를 하겠다고 얘기 안 하고 들어온 거잖아요. 네. 위험한 상황. 그리고 적기가 누군지도 모를 상황. 네. 그리고 또 쐈어. 마음대로. 쏜다고 얘기했나요? 쏘고 나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안 돼요. 이해되시죠? 네.
지금 그 상황은 이거는 군기 군법으로 군법으로 다스를 태형에 처해야 될 네. 상황인 것 같아요. ACM은 BFM처럼 내가 대문 쏠게 이게 절대로 아니고요. 영역이 있어요. 네. 인게이지 파이터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 서포팅 파이터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룰을 깨고 계속 인게이지를 하신 거예요. 이거는 법적인 문제예요. 오. 지휘권에 대한 문제라니까. 네. 지휘권을 무시한 경우는. 자, 인게이지 파이터, 서포팅 파이터는 편대장과 요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지금 전투를 이끄는 사람이 누구냐, 택티컬 리더가 누구냐라는 문제거든요. 택티컬 리더가 지금 인게이지 파이터가 됐어. 네. 네가 유리하니까 또는 네가 적기를 보고 있으니까 싸워. 네. 그럼 서포팅은 그게 안 되니까 서포팅을 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와서 쐈어. 그럼 인게이지 파이터가 넘버 2가 됐든지 넘버 1이 됐든지 위험한 상황이 당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아, 네. 이거는 군기 차원에서 다르더라고요. 아, 역시 저는 조종은 아니죠. 안 배워서 그런 거죠. 그 내용을 모르고 지금 네. 이런 상황을 저한테 가르쳐 주라고 지금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이게 확실히 뭔가 총각을 다투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아 내가 일단 격추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격추를 해야지 했는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런 걸 위해서 교신을 서로 하고서. 얘기하고 그래서 음어 얘기하고 어떻게 하는 거 다 연습을 하고 그래도 실제 상황 때 이럴 경우가 많거든요. 네. 중요한 사실을 아까 이제 아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적을 킬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군을 지키는 거. 그렇죠. 그게 일단 첫 번째다. 네. 거. 적기를 죽이고 내가 죽는 건 의미가 없어요. 네. 서포팅 파이터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 앞에 거 빨리 죽이자. 네. 제3의 적기는 무시한 채. 네, 그럼 이제 아주 큰일이 난다. 그거는 아. 현대 전술을 알 수가 없겠죠.